무안 전통시장에서 가게 상인들과 노점상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새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재에 나선 무안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현대화 시설로 이전한 무안읍의 전통시장입니다. 대로변과 시장길을 따라 자리 잡은 노점상이 주차장까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안군이 노점상들을 위해서 확보해둔 공간입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이 자리를 비우고 주차장 쪽으로 대부분 이동했습니다. 결국 목 좋은 자리를 찾아서 떠난 겁니다.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등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시장 입구 쪽을 차지한 불법 노점이 수익을 더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을 많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크게 보이는 사람이 한 가. 차를 주차해놓고 가장 가까운 데가 사게 돼 있어요. 무거우니까. 노점상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장터에서 상인들과 다름없이 장사를 해왔음에도 시장 이전 과정에서 노점상들을 배제해 생존권을 빼앗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갔어요. 그래놓고 그 안쪽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저 장호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딱 입장을 합니다. 그 질뽑기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중재에 나선 무안군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불법 노점을 묵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용인해주겠다, 승인해주겠다. 주차장만 나오면 되겠다. 차에 드는 거지. 빨리 주차장만 고집을 해서 됐고. 불황 속 서로 의지해야 할 상인들이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훈훈한 시골 장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